자,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야죠. 새로운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월신당의 최수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2년도 양력 2월, 3월, 4월 달에 뱀띠분들 운세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로는 22살 되는 뱀띠 친구들입니다. 요 친구들 이제 삼재가 끝나죠. 그런데 이 연초, 음력으로는 1월 달이거든요. 이 연초에는 주변 상황에서 내가 좀 속을 일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속지 않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넘어가야 되는 연초의 기운입니다. 주변에서 어떤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이런 거 하니까 돈을 버는 일이 되더라. 예를 들면 이제 뭐 다단계겠죠. 그리고 어떤 그 사이비적인 부분들, 요런 이제 유혹들이 조금 들어오는 연초예요. 그래서 딱 한 3개월만 진짜 우리가 그렇잖아.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는 말처럼 내가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돼요. 정말로 달콤한 소리를 하고 뭔가 나한테 굉장한 도움이 될 것 같은 요런 표현을 하는 사람은 아, 100% 사기꾼이구나. 나한테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위협적인 얘기를 한다? 이런 경우도 아, 나한테 사기를 치는구나 하고 한 3개월은 정말로 조심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직 사회 초년생이기 때문에 사회 돌아가는 걸 다 알지는 못한 나이잖아. 그래서 어수룩하거나 순진함 때문에 내가 낭패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나한테 돈을 빌려달라고 하거나 어딘가에 투자를 하면 괜찮더라 이런 유혹에 절대 넘어가시면 안 되고요. 여기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이런 경우에 같이 따라가다 보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 유혹에서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져요. 그러니 연초에는 집에서 좀 부모님과 가족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안전하게 보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 먹어줬으면 좋겠네요. 자, 34살 되는 이제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 삼재의 기운은 사라졌어요. 그런데 아직은 그래도 조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요 3개월 딱 남아 있습니다. 자, 운전하시는 분들, 영업하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이제 사고수가 비치거든. 그렇기 때문에 운전하실 때 졸음운전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한눈 파는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운전할 때 집중해서 운전을 잘 하시고요. 긴장으로 가셔야 되는 연초의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연초의 3개월만 조심하고 나서 보면은 무던한 운으로 바뀌거든요. 갑자기 눈앞이 뿌얘지거나 시야가 흐릿해지거나 졸리거나 그리고 어떤 전화가 오거나 메시지 같은 게 오더라도 운전할 때만큼은 그런 거 좀 삼가하시고요. 운전하다가 졸리실 경우에는요. 졸음쉼터에서 잠시 잠깐 휴식을 취하고 운전하세요. 자칫 잘못하면 그냥 요만하게 넘어갈 수 있는 일이 대형 사고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드리는 거니까 꼭 잊지 마시고 연초 3개월은 정말 운전 조심하자 하고 아주 마음에 되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46살 되는 뱀띠 분들 같은 경우에 힘들었죠. 3주 동안 많이 힘들었어요. 마음의 안정이 안 됩니다. 뭔지 모르게 자꾸 수가 사납습니다. 주변에서 나를 힘들게 해요. 저 은둔하고 있었어요. 이제 사회 나가기가 무섭습니다. 아, 그런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자,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야죠. 새로운 봄이 시작이 됐습니다. 창살 없던 감옥살에서 의욕 없이 지내는 것 같았고 나가지 않아도 되는 금전을 많이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낙담했던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자, 연초부터는 이제 해결되는 시간이에요. 구설이 탔었던 게 좀 잠잠해지고요. 막혔던 일들이 풀려갑니다. 밖으로 나가야죠. 세상 밖으로 나가자. 지금부터는 괜찮을 거야. 이렇게 좀 마음을 먹어주셨으면 좋겠고요. 연초에는 준비운동한다. 나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갈 거니까 너희들 기다려. 내가 얼마나 머리가 좋고 얼마나 잘하는데. 이런 마인드로 자신감 가지시고요. 좀 의욕 있게 연초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8살 되는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귀인수가 들어와 있는 시간입니다. 나를 도우려고 하는 사람도 생기고요. 장사하시거나 영업하시는 경우에는 단골이 늘어나거나 소개 이어지는 요런 좋은 운을 띄고 있어요. 그래서 나한테 유익하고
좋은 금전적인 부분에 해결을 해주고, 좀 좋게 얘기하면 스폰이라 그러죠? 요런 격에 귀인이 나타나는 운을 상당히 많이 띄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될 거는, 그게 또 이제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나쁜 일이 낀다고, 사각될 수 있다 그러잖아. 그래서 요 판단을 조금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돈이 있으면서 나한테 어떤 제안을 하는 사람인 건지, 아니면 나한테 뭔가를 바라고 온 사람인 건지, 요 분별력만 잘 가지시고 보신다라면 아마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운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삼재가 나가면서 조금 답답해 있던 부분에서 어떤 일을 주거나 어떤 금전적인 도움을 주거나 나의 가게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단골이 늘어나는 이런 상황으로 바뀌는 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0살 되시는 그 뱀띠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번 삼재 주변에 상당하시는 분들을 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상갓집 갈 일이라든지, 아우 누가 안타깝게 돌아가셨대, 뭐 요런 소식, 그리고 직접적으로 요 나이 분들 삼재에 돌아가신 경우도 좀 계세요. 좋지 않은 운을 많이 띄고 있었던 분들인데요, 점차 안정세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한숨은 돌리셔도 될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 연초에 나 건강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러시면 이제 병원을 좀 일찌감치 가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우리 생식기, 그죠? 그리고 신장, 우리 배꼽 밑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자궁이라든지 어떤 생식기 부분, 예를 들면 뭐 요실금이라든지 전립선, 뭐 요런 부분에 배꼽 밑으로 문제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연초에 미리미리 건강 체크들 잘 하시고요. 기존에 나 진짜로 이렇게 안 좋아 하시는 경우에는 병원에 치료를 잘 하시면서 건강 관리를 조금 더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뱀띠분들 삼재 기간 동안에 고생 많이 하셨고요. 개개인마다 삼재가 완전히 나가는 분도 계시고요. 중간이나 끝자락에 나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어쨌든 그동안 삼재 기간보다는 훨씬 더 좋은 운을 많이 띄고 있으니까요. 비관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한 해 잘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